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김현정 작가님의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단편 소설을 들려드립니다. 작가님에 대한 상세한 이력은 작품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는 작가님의 소설집 오후의 뒤뜰에 수록된 작품으로서 주인공 화자의 회상을 통해 여러 편의 에피소드를 넉넉하고 따사롭게 품어내고 있는데요.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고 사랑함이 결국은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지연이 김현정. 열차가 풍산역에 멈추자 스크린 도어 앞에 서 있던 우리 오남매가 우르르 열차 안으로 들어간다. 빈자리가 나란히 두 개 있다. 나는 재빨리 언니 둘을 앉힌다. 둘째 언니는 감기 걸린 나를 앉히려고 엉덩이를 자꾸 들썩인다. 나는 둘째 언니의 어깨를 꾹 누르고 오빠와 막내 여동생과 함께 언니들 앞에 선다. 엄마 길이라 큰 언니네 집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남동생은 출국 준비로 바쁘다고 먼저 떠났고 나머지 형제가 모두 경의 중앙선을 탔다. 언니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살포시 눈을 감는다. 조금 전의 감격을 눈 속에라도 더 가두어두고 싶어 그러는 것 같았다. 언니들 얼굴에 그윽한 미소가 번진다. 오빠와 여동생의 얼굴에서도 흐뭇한 미소가 배어져 나오고 있다. 향기로운 항아리를 하나씩 안고 가는 표정들이다. 엄마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이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얼마 전 고향에 다녀왔던 얘기를 또 한바탕 왁자하니 떠들어대고 막 헤어져 나온 뒤라 그럴 것이다. 그날, 야, 진짜 행복한 여행이었어. 오늘의 추억으로 너꺼니 몇 달은 잘 살 거야. 라는 큰언니의 말에 정말 그럴 거야? 라고 다들 장담했었으니 그 장담이 아직 유효할 터이니. 그날 약속은 번개같이 이루어졌다. 금요일 저녁에 남동생이 다음 월요일에 성묘겸 봄여행 어때요? 하고 형제 단톡에 올렸는데 전원이 순식간에 오케이 했다. 일을 하는 막내 여동생은 못 간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에까지 간다고 나선 것이다. 하루 제낄 거야. 느낌표를 세 개나 매단 막내의 문자에 함께 가고 싶은 간절함이 눈물처럼 뚝뚝 떨어졌다. 그동안 오빠와 남동생은 매년 가을 벌초를 하러 다녀왔고 딸들도 자주 뭉쳐 부모님 산소에 다녀오긴 했다. 하지만 일곱 형제가 오롯이 함께 간 적이 없었다. 남동생이 부랴부랴 스타렉스를 렌트하여 우리는 처음으로 한차로 가게 되었다. 한차를 타고 가니 기차로 갈 때나 두어 대의 차로 갈 때와는 전혀 다른 맛이 있었다. 확실히 여행의 행복은 목적지에 있는 게 아니라 여정에 있었다. 형제들은 어릴 적 소풍 처녀처럼 밤잠을 설쳤다고들 했지만 아무도 졸지 않았다. 긴장되고 설레어 탱탱해진 차 안의 공기를 쿡 질러 터뜨린 건 셋째 언니였다. 무슨 인간이 내가 화장실만 가면 쫓아와서 빨리 나오라고 난리를 치는지 몰라. 왜? 아, 나 볼일 본데다 자기도 볼일 보고 한 번에 물 내리려고 그러지. 에구, 궁상, 지겹다. 그래서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었나 원? 에구, 언니, 또 형부 자랑 시작이네. 자랑 아니야, 진짜 궁상 맞아 죽겠다니까? 그 자랑인 듯 자랑 아닌 자랑 같은 거 그만해도 우리 다 아는데? 막내의 말에 우리 모두 공감하며 깔깔거렸다. 셋째 언니는 모임 때마다 부스럭거리며 형부 흉을 한 보따리 늘어놓는데 듣고 보면 늘 사랑이었다. 예, 넌 샷 마우스 해라.
마누라 마사지하라고 매일 오이 사다 바치는 남편이 대한민국의 차수방 외에 또 있을까? 큰언니가 말했다. 정말 언니 피부는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야. 형부지극성성으로. 그러니 샷더 마우스 하셔. 나도 한마디. 우리가 깔깔거리는 사이에도 흰색 스타렉스는 야트막한 산속에 군데군데 하얗게 피어 봄을 밝히는 삼벚꽃과 막 돋아난 여릿여릿한 녹색 잎이 어우러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늙은 남매들은 슬슬 먹거리 생각이 났다. 먼저 막내가 달걀을 꺼내놓았다. 막내는 달걀 삶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그 애가 삶아오는 달걀은 유난히 맛이 있다. 냄새도 안 나고 간도 맡고 목도 메이지 않고, 그래서 자매들 여행길에 달걀은 언제나 막내 몫이었다. 삶은 달걀은 기차에서 먹어야 제맛인데 하면서 큰언니가 달걀 한 개를 집어 막내 머리통에 콕 때려 껍질을 깠다. 그러자 다들 하나씩 집어 옆 사람 머리에 콕콕 때렸다. 요새 담배 끊는 중이라 아무것도 안 먹는데 군것질 하면 이상하게 담배 생각이 더 나서 하면서도 오빠는 달걀을 두 개나 먹었다. 이쯤에서 해야 할 엄마 얘기가 있잖아. 운전하던 남동생이 뒷자리를 향해 툭 던졌다. 아, 달걀. 우리 모두 합창했다. 칠순을 앞둔 엄마가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려고 기차를 탔다. 옆자리에 젊은 청년이 앉았다. 기차가 출발하자 청년은 삶은 달걀이 수북이 든 비닐봉투에서 달걀 하나를 꺼냈다. 좌석 팔걸이에 톡톡 때려 껍질을 까서 한 개를 순식간에 먹었다. 다시 한 개를 그렇게 까서 먹고 다시 또 먹었다. 옆에 앉은 엄마에게 먹어보란 소리 한번 없이 한꺼번에 봉투 속의 달걀을 다 먹어치웠다. 달걀이 너무도 먹고 싶어 엄마는 청년 입으로 들어가는 달걀 개수를 세었다. 10개였다. 엄마는 그 얘기를 두고두고 했다. 청년이 엄청 괘씸했던가 보다. 그 이후로 엄마는 어디 가려면 우선 달걀부터 삶았다. 망할 놈, 달걀 한개 노인네 주지. 막내가 자식 대표로 한마디 하고 우리는 끌끌 웃었다. 나는 끊은 지 10년 되는 커피를 홀짝홀짝 마셨다. 가슴이 쿵쾅대건 맑은, 위선이 꾸역꾸역 역류되건 맑은, 에라 그건 나중 일이었다. 우리는 큰언니가 가져온 초콜릿, 남동생이 밀폐 용기에 담아온 딸기와 참외, 셋째 언니가 내놓은 슈크림을 손에 묻혀가며 먹고, 내가 꺼내놓은 체리를 먹고서 혀가 빨개진 다음 천안 삼거리 휴게소에서 산 호두과자와 알감자 튀김도 봉투를 탈탈 털어 다 먹었다. 점심은 어떻게 먹냐? 하고 낄낄대면서도 아귀아귀 순서도 격식도 없이 먹었다. 낄낄거리며 격식도 없이 먹는 그 행위가 바로 기쁨이었다. 행복 중에 으뜸은 좋은 사람과 함께 먹는 거잖아. 실컷 먹자고요. 막내가 말했다. 늘 함께 먹을 좋은 사람이 없는 막내의 말에 모두들 움찔했는지 차 안이 일순 조용해졌다. 그러자 큰언니가 찬송가 한 자락을 부르기 시작했다.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두 언니가 따라 불렀다. 잠시 후 막내가 늘어진 수양 벚꽃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없네 하며 벚꽃 엔딩을 조용히 불렀다. 제부가 좋아했다던 노래다. 나는 박수로 장단을 맞춰 주었다. 벚꽃은 꽃잎 하나하나를 바람에 다 날리고 곧 엔딩을 할 것이다. 날씨 눈치를 보고 또 보고 온갖 떨림을 안고 힘겹게 피었건만 엔딩은 너무 쉽다. 세상의 모든 피고 지는 관계가 그렇듯 이어서 오빠가 봄날은 간다를 불렀다. 형이 그동안 노래방에 많이 다녔나 보네. 남동생이 말했다. 그 노래를 들으니
어쩐 일인지 좋은 곳으로 가는 기차를 어느새 모두 놓치고 해소문한 플랫폼에 멍하니 앉은 우리들의 모습이 떠올라 잠시 울가망한 기분이 되었다. 오늘 같은 날은 차표 한 장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둘째 언니가 분위기를 바꾸었다. 우리는 일시에 소리쳤다. 맞다, 맞아. 엄마는 차표 한 장을 즐겨 불렀다. 썩 잘 부르는 노래는 아니지만 엄마의 노래에는 엄마가 만든 조미료 맛이 들어있었다. 모든 노래에 똑같은 배여사표 맛을 낸다는 게 문제긴 했지만 차표 한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얘들아, 이 노래 가사가 꼭 인생 같잖니? 예정된 시간표대로 아버지는 하행선, 나는 상행선 탔잖아. 예정된 시간표가 아니라면 아프지도 않던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일찍 가셨겠니? 엄마 얘기를 듣고 주의 깊게 들어보니 가사에 철학이 있었다. 우리는 차표 한장 손에 들고 인생이라는 열차를 탄 존재들이 아닌가. 신이 예비해 놓은 어느 정류장에서 홀연히 내려야 하는 열차는 능곡행신의 초록빛 산을 양옆에 끼고 달린다. 쌉싸름하고 알싸한 초록빛 불냄새가 차 안에서도 맡아지는 듯하다. 경의선과 중앙선을 연결한 경의중앙선 열차는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다. 금빛 비늘처럼 반짝거리는 강을 끼고 달리다가 도시의 상징인 초고층 아파트 단지 옆을 달리다가 오롯이 산과 들만이 보이는 시골을 달리다가 다시 복잡한 도시를 관통해 달리다가 얕은 숲을 허리에 끼고 달리는 열차여서 그렇다. 지평에서 떠난 열차는 용문을 지나고 팔당을 지나고 왕십리를 거쳐 옥수와 용산을 지나고 백마풍산을 지나 문산에 닿는다. 애초에 경의선처럼 신의주까지 쭉 달리는 날은 언제일까? 이 열차를 타면 늘 그날을 그리게 된다. 시부모님의 고향인 함경도 홍원과 심포의 바닷가로 내처 달려보고도 싶다. 아니, 유라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파리에도 가보고 싶다. 젊어서부터는 내가 통일을 바란 가장 큰 이유는 유라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싶어서였다. 지난달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그 희망에 한발 다가가는 기미가 보이니 이제 이 열차를 타는 것만으로도 꿈을 이룬 듯 가슴이 설렌다. 남북 북미 관계가 하루 앞을 모르게 돌아가고 있어 앞니를 전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대 다시는 고향에 못 가리 하며 살아온 남편도 고향 들판 한번 밟아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날 고향에 도착한 형제들의 행복은 할미꽃으로 만개했다. 아버지의 봉분 꼭대기에 어쩌자고 할미꽃 한 무더기가 다보로기 피어 있었다. 나란히 있는 엄마 봉분에는 한 송이도 없는 할미꽃이, 두분 묘지에서 한 번도 본적 없던 할미꽃이, 엄마 봉분에 피어 있었으면 뭉클했을 그 꽃이, 수줍은 처녀들처럼 다소곳이 아버지 묘소에 피어 있으니 그것은 순식간에 유머가 되었다. 우리는 부모님은 뒷전이고 할미꽃에 먼저 엎어졌다. 할아버지 산소에 핀 할미꽃이라니 정말 신선하다. 셋째 언니가 꽃에다 휴대폰을 들이대며 호호 웃었다. 그러게 할미꽃의 전설을 다시 써야겠어. 둘째 언니가 말했다. 우리 손녀들한테 보내줘야지 하며 큰언니도 할미꽃 사진을 찍었다. 정말 재밌다. 두분 산소에 다 피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텐데. 나도 한마디. 이건 아버지의 엄청난 유머 아니야? 남동생도 아버지의 무덤과 할미꽃을 휴대폰에 담았다. 동영상 찍고 있어. 누나들 많이 웃고 신나게 얘기해봐요. 오빠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다. 그래? 막상 얘기하라니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그러네.
언니들이 서로를 멀뚱멀뚱 바라보았다. 알 믿고 사진 찍는 남매들의 봄날 한순간이 동영상으로 남았다. 사진 작가였던 오빠는 이제 사진을 잘 안 찍는다. 카메라는 거짓말 안 한다는 게 오빠의 지론이었는데 요즘 사진에는 진실이 없단다. 게다가 카메라 셔터 누른 뒤 사진이 나오기까지의 그 행복한 긴장감이 사라져서 싫단다. 엄마 아버지가 밤새 안 주무시고 궁리하셨나 보아. 우릴 어떻게 웃겨줄까 하고 막내 여동생이 하르르 웃고 서 있었다. 막내가 그렇게 수심을 다 씻어낸 얼굴로 웃는 것을 본 지가 언제인가 싶어 나는 막내의 얼굴을 한 장 찍었다. 얼마나 우아하고 맑은 웃음을 띄었는지 사진 속의 막내가 청담동의 젊은 사모님 같았다. 동생은 그걸 자신의 인생 사진하겠다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웃을 일 없는 막내딸을 위해 부모님이 밤새 궁리한 농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미꽃을 보고 당신 자식들이 특히 막내가 활짝 오래 웃었으니 부모님의 밤샘 공작은 성공한 거다. 할미꽃으로 실컷 웃고 나서 우리는 무덤 앞에 둘러앉았다. 부모님의 입이 귀에 걸려 다물어지지 않았을 게다. 무덤 앞에 둘러앉은 이제는 다들 늙은 일곱 자식을 품어 안으며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불렀다. 남동생의 찬송가 소리가 여린 나뭇잎들의 속살을 간지르며 우렁차게 산속으로 울려 퍼졌다. 선심 쓰듯 찬송가만 크게 부를 게 아니라 교회에 나가야지. 셋째 언니가 남동생에게 눈을 살짝 흘겼다. 동생은 추모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도 나보다 더 잘 따라하지만 교회 근처엔 얼씬도 앉는다. 언젠가는 주님의 자녀 되지? 칠남매 중 오직 하나를 전도 못한 큰언니는 굳게 믿고 있다. 나는 1년에 4대뿐 경희 중앙선을 타고 풍산 큰언니네 집에 간다. 두 번은 부모님 기일에 나머지는 어딘가에 갇힌 듯 마음이 우려날 때 간다. 종이 한 장 들 힘도 없이 무기력할 때 간다. 그동안 지탱해 온 내 시간에게 너무 면목이 없을 때 간다. 가서 며칠씩 머문다. 큰언니네 집은 방 두 개의 18평 아파트다. 딸을 시집 보내고 언니 혼자 사는 그곳은 우리 형제들에겐 하와이나 몰디브의 해변보다도 더확 트이고 안락한 휴양지다. 밀려오는 마음의 파도를 이길 수 없을 때 형제들은 다들 그곳으로 간다. 그곳에 가면 슈퍼 암탉 같은 큰언니가 있다. 그곳에서는 어떤 긴장도 억압도 가사 노동도 없다. 마음 어딘가에 상처를 입고 온 동생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뭐든 해먹이려는 큰언니가 있을 뿐 형제들의 응열을 다 어루만져 풀어주고 품어주는 큰언니가 있을 뿐 그곳에서는 허리띠 풀어놓듯 마음을 탁 풀어놓으면 된다. 내년에 여든인 큰언니를 교회 목사님은 청년 권사라고 부른다 한다. 교회에서 어떤 청년보다도 많은 일을 하니 그리 부른단다. 매일 새벽 기도에, 성가대에, 전도에, 강대상 꽃꽂이에, 주말 김치 봉사에, 교인 간병에,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반찬 만들어 형제들에게 보낸다. 젊어서 사고로 남편 잃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지금 언니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떨린단다. 용인에서 풍산 가는 길은 멀고도 멀다. 나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옥수역에서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한다. 내 마음결 따라 어느 날 한강은 느릿느릿 옛날 이야기하듯 흐르고 어느 날은 변덕스럽고 난폭한 사내처럼 거칠게 흐른다. 그런 한강을 바라보며 나는 기차를 기다린다. 오늘 엄마의 추모일 예배를 마치자 큰언니는 테이프 한 개를 카세트 라디오에 넣었다. 몇 년이나 듣고 또 들은 테이프지만 우리는 매번
박박타는 흥부 곁에 다가가는 마음으로 다가앉는다. 시리렁 시리렁 박타는 소리 대신 지지직거리며 테이프가 돌아간다. 그 테이프는 오래전 엄마 생신날 남동생이 몰래 녹음한 것이다. 그날은 모처럼 동생네 집에서 엄마 생신상을 차렸다. 점심을 먹으며 식구들이 맥락 없이 떠들어댄 소리를 그날 식사 후에 동생이 공개했을 때 우리 모두는 이런 시답잖은 걸 무엇 때문에 녹음했냐고 동생을 향해 삿대질을 했었다. 왁자지껄한 소음이 가라앉고 카랑카랑한 큰언니의 말소리가 들린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작은 올케 수고 많았어. 아이 별로 차린 것도 없어 죄송하네요. 작은 올케가 대답한다. 케이크 커팅부터 해야지. 셋째 형부가 나선다. 치익 성냥 긋는 소리와 함께 점심에 하니 애들 없어 한가지네. 둘째 언니의 작은 말소리가 들린다. 빨리 노래합시다. 이번에는 막내 동생. 이어서 생신 축하합니다 노래가 나오고 엄마가 후 하고 촛불 끄는 소리와 박수 소리가 뒤를 잇는다. 장모님 한 말씀 하세요. 둘째 형부가 말한다. 그럴까? 상 차려준 애미들 고맙다. 추운데 오느라 다들 애썼고. 엄마의 가느다랗지만 힘있는 목소리다. 자 빨리 먹읍시다. 배고파. 감기 걸린 듯한 내 목소리다. 그래 얼른 먹자. 국이 다 식겠어. 엄마 목소리. 미역국이 구수하고 부드럽다. 국이 괜찮아요 어머니? 작은 올케. 갈비가 연하고 달달한 게 맛있네. 더덕도 간이 맞고 잘 구워졌다. 작은 올케가 해파리 냉채는 끝내주게 잘해. 딸들의 얘기 소리가 뒤섞여 나오고 잠시 잠잠하더니 엄마 내년부터는 밖에서 먹을까요? 큰언니가 느닷없는 제안을 한다. 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마가 재빨리 대꾸한다. 그래 내년부터는 밖에서 갈비탕이나 한 그릇씩 먹고 치우자. 니들 귀찮은데. 엄마가 휙 삐딱하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그래 외식도 좋지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사전 의논 없이 불쑥 며느리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꺼낸 큰딸에 대한 서운함이었을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고 밥이나 맛있게 먹자고요. 남동생이 얘기를 자른다. 엄마 생신이 여름이면 우레옥 가서 엄마 좋아하시는 냉면을 먹을 텐데. 오빠가 나선다. 저희는 오빠를 나무라는 큰 올케 소리다. 우레옥 가서 불고기와 냉면 먹는 것도 괜찮지 뭐. 오빠가 덧붙인다. 그래 우레옥 좋다. 거기 냉면 맛있지? 내년부터 그리로 가자. 다들 편하게. 얘기 끝. 엄마의 목소리에 화가 잔뜩 눌려있다. 큰 누난 괜한 소리는 해가지고. 남동생이 구시렁거린다. 올케들 편하게 해주려고 그랬지. 엄마 죄송해요. 없던 일로 해요. 큰언니의 힘 빠진 목소리. 그리고는 다들 밥을 먹는데 집중하는지 그릇에 젓가락 부딪히는 딸가닥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하다. 더 이상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동생은 거기까지 1차 녹음을 한 모양이었다. 곧이어 다시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녹음을 듣고 우리들이 떠들어대자 동생이 2차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했다. 야, 저런 쓸데없는 걸 무엇 때문에 녹음했냐? 오빠의 핀잔이 먼저 나온다. 그러게 말이야, 별 내용도 없구만. 내 목소리는 어째 저래? 작은 오빠는 저런 시답잖은 걸 왜 녹음했대? 딸들이 한마디씩 한다. 재미있는데 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들이 다 저렇게 보잘것없고 시시껄렁하지 뭐. 저런 보잘것없는 얘기에 울고 웃고 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셋째 형부의 너털 웃음, 그때 형부의 너털 웃음에 섞여 작은 흐느낌이 들린다. 너희들 나 죽은 뒤에
이 테이프 틀어놓고 얼마나 울래? 갑작스런 엄마의 울음소리에 우리들은 일시의 정지 상태가 된 듯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나 보다. 테이프는 서럽게 우는 엄마의 울음소리만을 불어낸다. 니들 불쌍해서 어쩌니? 나 죽은 뒤에 이 테이프 틀어놓고 한없이 울 텐데 내 새끼들 불쌍해서 어쩔까? 엄마는 자신의 죽음 뒤의 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목 놓아 운다. 나 죽더라도 지금처럼 어색해 지내라. 서로 측은하게 여기고. 엄마가 흐느낌을 추스리며 말한다. 우리는 뒤늦게 엄마의 죽음 이후를 떠올린 듯 울음을 터뜨린다. 테이프가 막내의 안타까운 울음을 먼저 토해내고 이어서 우리 모두의 울음소리를 뒤섞여 울컥 토한다. 엄마 말대로 우리 남매들은 꽤 오랫동안 엄마 길에 그 테이프를 들으며 울었다. 지금은 사위들과 며느리들을 다 빼고 우리끼리 모여서 듣는다. 이제 울지는 않지만 울음보다 더 진한 것을 나누며 듣는다. 시시껄렁하지만 애틋하기 그지없는 자식들과의 일상을 두고 호로리 떠나야 할 늙은 부모가 되었기에 그날 막내를 실컷 웃기던 할미꽃을 떠나 우리가 향한 곳은 이지당이었다. 매년 초여름 할아버지는 내 아들네의 가수를 모두 이끌고 이지당 앞 소옥천으로 전렵을 가셨다고 한다. 두 언니들은 유년 시절의 전렵을 지난해의 휴가보다도 더 선명하게 기억했다. 일꾼들과 식구들이 솥단지와 먹거리를 이고지고 30여 명이 멀고 먼 길을 지치지도 않고 걸어서 갔다고 한다. 나는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갔을 거라고 했다. 선변에 솥단지를 걸고 남자들은 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이고 여자들은 밥을 하고 아이들은 사촌들과 어울려 멱을 감았다고 둘째 언니가 작은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들이 잔방이를 허벅지까지 걷어올린 채 애들처럼 소리소리 지르며 물고기를 잡던 모습이 지금도 안 잊혀진다고 말하는 큰언니의 목소리가 녹록해졌다. 이 지당은 조선 중기의 서당으로 성리학자 송시열과 조헌이 지방의 영재를 모아 강론했던 곳이라고 한다. 송시열 같은 대학자가 어떤 인연으로 이런 작은 고을에다 서당을 열었나 했더니 아하, 이곳 외가에서 태어났단다. 입술이 새파랗도록 물에서 논 아이들과 탁주를 한 잔씩 마신 어른들이 소옥천의 나무 그늘 아래 누워 한 잠씩 잔 뒤 새참으로 국수를 말아먹고는 길을 떠났다고 한다. 해가 서산 저쪽으로 꼴깍 넘어갈 때 피난 행렬처럼 동네로 걸어 들어오는 지친 가족의 모습을 동네 사람들은 쳐다보았을 거라고 큰언니가 말했다. 부러움에 가득 찬 시선이었을 거라고. 송시열 선생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니 꼭 친척 할아버지 같지 않아? 남동생이 껄껄거렸다. 정말 그러네. 내가 대꾸했다. 그놈의 지연. 오빠가 쥐어박았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인 걸 어쩌리. 아니, 그게 인지상정 아닐까. 같은 햇볕 아래서 같은 바람에 휩쓸리고 같은 물을 먹고 같은 언어를 쓰면서 산 사람들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걸 어찌 나쁘다고 할까. 송시열 선생이 이 고성에서 태어났다는 걸 알았다는 것은 이번 여행의 수확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수확은 70여 년 전에 아들네 가수를 모두 이끌고 소옥천으로 전렵을 다닌 할아버지가 대학자 송시열보다 더 위대하게 느꼈었다는 거다. 지금도 그 많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족 여행을 하는 할아버지는 드물 테니 가까운 곳에도 전렵할 장소가 있었으련만 어린 자손들을 이지당 앞까지 이끌고 간 할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얀 못이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앞장섰을 할아버지가 눈에 보이는 듯 했다. 엄마가 할아버지의 옷 손질로 여름날 저녁을 다 보냈다고 하던
바로 그 못이 도포서라. 그렇게 머거댔음에도 슬슬 배가 고파왔다. 우리는 읍내로 나갔다. 차를 천천히 몰고 가며 식당을 찾는데 도시가 온통 향수였다. 정지영 시인이 태어난 고장이라서 그렇다. 기차역에 내리면 누구나 대합실에서 정지영 시인의 시 향수를 만나게 되고 역 앞 어느 집 담장에 고운 필체로 쓰인 향수를 만나게 된다. 카페도 미장원도 모텔도 사진관도 동물병원도 모두 향수 간판을 달았다. 우리가 점심을 먹은 곳도 물론 향수 한우 식당이었다. 몇 년 새 부쩍 향수 간판이 늘었다. 안개가 어느 고상을 먹여 살리고 고추가 어느 고상을 먹여 살리듯 이 고상은 향수가 먹여 살리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초등학교에 들렀다. 이렇게 많은 동문들과 오기는 처음이었다. 막내만 빼고 모두 2학교 동문이다. 언니 셋은 졸업생이고 그 밑의 셋은 서울로 전학 가느라 졸업은 못했다. 교정에는 졸업생인 유경수 여사의 휘호탑과 정지영 시인의 석비가 있었다. 그동안 특산물이 변변찮은 이 고장의 어둠가는 사랑은 단연 유경수 여사였다. 행적에 대한 추측과 오해로 교과서에도 실리지 않던 정지영 시인의 시가 해금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경수 여사에게 뿜어져 나오던 밝은 빛이 다 바래버린 느낌이다. 대통령이던 딸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있으니 운동장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연못이 있었을 만큼 충분히 컸다. 내 기억에는 옛날에 운동장 한편에 연못이 있었는데 언니 셋은 절대로 없었다고 우겼다. 졸업생 셋이 완강히 우겨대니 어쩌겠는가. 1년밖에 다니지 않은 나의 기억을 접을 수밖에. 8살 어느 날의 꿈이 너무 리얼했었나 하고 그 기억을 지우려 했다. 시간이란 종종 기억을 왜곡시키기도 하는 법이니까. 다행히 오늘 오빠가 연못의 존재를 확인해 주었다. 거기서 썰매를 탔노라고 했다. 내 기억이 허구가 아님이 증명이 되었다. 여러 사람이 오게 되는 말이 다 진실은 아니라는 것도 함께. 60년 전 어느 날 나는 연못 속의 작은 섬에서 담임 선생님과 단둘이 점심을 먹었다. 이런 스토리가 비현실적이라 언니들이 믿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담임과 단둘이 점심 도시락을 먹을 일이 뭐에 있는가. 그것도 연못 속에서. 말총머리의 선생님은 하얀 블라우스에 까만 통치마를 입었고 도시락 반찬은 볶은 메뚜기였다. 이런 장면들은 꿈인 듯 생생하여 언니들에게 믿음을 못 준 것 같다. 아쉽게도 내 기억은 거기까지다. 사진처럼 딱 그 한 장면만이 머릿속에 남아 온갖 수척을 하게 했다. 무슨 일로 교실도 아닌 그런 곳에서 선생님과 단둘이 도시락을 먹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다. 벌이나 상담 같은 걸 받기 위한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내 성격상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을 게다. 아무려나 선녀 같은 담임 선생님을 연못 속에서 독차지한 그날 숫기 없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의 가슴속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활랑거리는 그날의 이야기가 하마터면 헛소리가 될 뻔했다. 열차가 대곡에 닿는다. 너른 들판에 홀로 맥적게 서 있는 역사지만 3호선 환승역이라 승객들의 유동이 꽤 있는 역이다. 셋째 언니 옆자리가 빈다. 나는 오빠를 앉히려고 하고 오빠는 나를 앉히려고 한다. 일단 순서대로 내 말에 오빠가 앉는다. 태어난 순서대로 앉으니 홀가분하고 편안하다. 위암을 앓던 이모가 먼저 조세상 간 뒤 엄마는 노트에 이렇게 써놓았다. 우리 애들은 태어난 순서대로 차례차례 가야 할 텐데 누구도 중도에 변을 당하지 않고
엄마는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게 된 85살까지 노트에 매일 무언가를 적었다. 본격적으로 적기 시작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였다. 상실감과 공허함을 적는 일로 메운 것 같다. 남동생은 엄마가 적자 생존하셨네 했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쓰며 자신을 지탱한 것 같다고 화분의 선인장이 몇 년 만에 꽃을 피웠다고 적고 막내딸이 콧구멍 큰 아들을 낳았다고 손자가 막내 사위의 콧구멍만은 닮지 않았으면 했는데 세상 일은 얄궂다고 쓰고 작은 아들이 또 승진했다고 쓰고 큰아들의 사진 전시회에 다녀왔는데 밤의 남대문 사진이 멋지더라고 썼다. 특별히 쓸 게 없는 날은 노래 가사를 적었다. 차표 한 장도 물론 거기에 쓰여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놓기도 했다. 지난밤 꿈에 당신 손을 잡고 가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시 지체하고 보니 당신이 가버리고 없더라고. 왜 혼자 갔냐고 원망하는 편지였다. 엄마는 지방에서 교사 생활을 한 내게도 편지를 자주 보냈다. 4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 들어가면 내 책상 위에 엄마 편지가 놓여있곤 했다. 봉투에 연필로 쓰인 엄마의 글씨를 보는 순간 난 눈물을 쏟았다. 내용도 읽기 전에 네 작은 엄마와 함께 제주도에 가서 조랑말을 탔는데 겁도 났지만 재미도 있더라. 너도 객지 생활 그만 접고 얼른 시집가서 신랑이랑 제주도에 신혼여행 가거라. 객지에서 혼자 사는 건 너무 쓸쓸해서 사람의 정신마저 자꾸 끌어내린단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다. 내 눈물로 글씨가 지워진 그 편지들을 평생 간직하리라 했는데 그 편지들을 나는 다 어쨌을까. 찢어버린 기억은 없는데 아들도 그랬었다. 군 복무할 때 화장실에 가서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다던 내 편지들을 코팅해서 평생 간직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아들도 진즉에 그 편지들을 다 없앴을 것이다. 아니, 나처럼 어떻게 했는지조차 모를 거다. 자식이란 다 그런 것이다. 엄마 노트는 역사책이야. 엄마의 노트를 읽을 때마다 큰언니는 감탄을 했대. 아닌 게 아니라 엄마는 당시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적어 놓았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밤에 서울 어느 호텔에 불이 나서 15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든지 미국의 어느 대통령이 왔을 때 200만 인파가 거리로 나와 환영했다든지 에이즈라는 회개망측한 병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든지 등굣길에 다리가 붕괴되어 여고생들이 많이 희생되었다든지 백화점이 무너져 500여 명이 죽었다는 것도 기록했다. 엄마가 자식들 모르게 무슨 병을 앓았는지 무슨 약을 먹었는지도 노트를 보면 다 알 수 있다. 누가 용돈을 얼마나 줬는지도 세세하게 적어 놓았다. 용돈 못 드린 자식은 그 노트를 끌어안고 울었다. 큰언니는 엄마의 노트 몇 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천상의 보물을 확보한 것이다. 엄마는 당신의 친정어머니가 친정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소학교에 보내준 걸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 했다. 이 좋은 글을 몰랐으면 어쨌을 거냐고. 엄마는 신문이며 책을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다.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기록이란 없는 것 같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모두 역사가 된다. 개인의 역사를 아는 가족의 시대의 우리는 내 유년의 기억이 분명한 역사였음을 확인한 뒤 우리의 생각을 향해 달렸다. 서로의 기억을 퍼즐처럼 맞춰보는 즐거움을 향하여 한데 마을 들머리가 확 달라져 여기가 우리 동네 맞아? 하면서 두리번거려야 했다. 우리를 처음 맞이한 건 낯선 스위스풍 전원주택 몇 채였다.
몇년 전에 왔을 때 마을 안쪽에 큰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있더니 그새 삐까뻔쩍한 넓은 도로까지 뚫려 있었다. 우리 생각 아래 제법 번듯한 교회도 세워져 있었다. 우리는 교회 마당에 주차했다. 우리 생각은 여전했다. 마을에서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집이 우리 집이다. 한때는 마을에서 큰 집축에 속했으나 지금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었다. 워낙 비난한 마을이어서 대부분이 일자 형태의 한칸 집이었는데 우리 집은 기역자 형태로 안채와 사랑채가 있고 마당이 널찍했다. 사랑채가 안채보다 더 커서 할아버지의 손님들이 끊일 날이 없는 집이었다. 이제는 우리가 할아버지의 자손임을 아는 사람들이 마을에 남아있지 않았다. 주인이 바뀌면서 중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여 예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집도 드물었다. 웬일인지 우리 집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나마 안채는 손을 조금 보았다. 벽에 흰 칠이 되어 있고 지붕에 파란 기와가 얹혀 있었다. 형제들은 낮은 철책 너머로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마당 귀퉁이의 텃밭에 부추와 상추가 올라오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여러 그루의 박태기 나무가 진홍빛 꽃을 활짝 피우는 중이었다. 깨세요 해도 기척이 없었다. 우리는 우우 몰려서 내 집처럼 들어갔다. 부엌 앞에 석유골로가 놓여있는데 그 위에 작은 가마솥에서 무엇이 솔솔 끓고 있었다. 주인이 잠시 외출한 모양이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충격을 받은 건 사랑채였다. 사랑채는 이미 집이 아니었다. 몸을 구부린 채 그 등 위로 100년의 시간을 다 받아낸 노인이 거기 죽은 듯 서 있는 것 같았다. 우리 형제들은 매핵이 목에 걸린 듯 헉 소리만 내뱉었다. 지난번에 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때는 사람이 기거했었다. 그러니 집이었다. 이번 주인은 사랑채를 아예 폐쇄했다. 하긴 사람이 기거할 수도 없게 생겼다. 시꺼먼 슬레이트 조각과 두꺼운 흙먼지와 처마 아래 얽힌 거미줄을 한꺼번에 떠안고 당장이라도 지붕이 폭삭 내려앉을 것 같았으니 다음번에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표상 같았던 사랑채를 우리는 대돌 위로 올라가 잠시 안채의 마루에 걸터앉았다. 걷는 마을과 그리로 가는 길이 훤히 내다보였다. 예전에는 꼬불꼬불한 논두길이었는데 지금은 논밭이 간데없고 훤한 아스팔트 길이 되었다. 꼬불거리는 그 논두길을 꼬꾸라질 듯 뛰어가는 네 살의 나를 마루에 앉아 바라보았다. 어린 그 솔개가 채 갈라 얼른 데려오느라 했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우리는 마당을 돌아다니며 이웃집 청년이 빠졌던 우물이 있던 자리와 함박꽃들이 함박 피던 자리를 가늠해 보며 서로 여기쯤이라고 우기고 돼지우리가 있던 자리, 자고 나면 물꽃이 쑥쑥 자라있던 자리, 가죽나무가 넘넘하게 서있던 자리를 서로의 기억을 꺼내 맞춰보았다. 가죽나무는 매년 봄 우리 식구에게 짭짤한 장떡을 제공해 주었다. 엄마의 대표 음식은 가죽잎 장떡이었다. 이른 봄에 올라오는 가죽나무의 새순을 따서 잘게 다져 찹쌀가루와 된장 고추장을 넣고 버무린 뒤 동글 납작하게 만들어 기름에 부쳐 먹는 음식이다. 우리 형제들은 지금도 이른 봄이면 가죽잎 장떡을 그리워한다. 짭조름하고 독특한 풀내를 갖고 있는 그것을 꼭 한번 다시 맛보고 싶다. 엄마의 맛인 듯. 우리는 사랑채 뒷문 쪽으로 나가서 백일옥 나무가 있던 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그 나무는 사랑채의 창호 지문을 붉게 물들였을 뿐 아니라 우리 남매들의 어린 영혼을 맑은 다홍빛으로 물들여준 우리들의 인생나무다. 커다란 우산 모양으로 자란 그 나무는
우리 집의 상징이기도 했다. 나무 아래 평상은 아버지의 퇴근을 기다리는 아버지 환자들의 장소였다. 읍내에 있는 아버지의 한약방까지 가지 못하는 동네 어른들이 저녁 무렵이면 찾아와 앉아있곤 했다. 누가 그 나무를 베었을까? 지금까지 있었다면 담양 명옥헌의 백일홍 나무만큼이나 이 마을의 상징이 되었을 텐데 여름이면 100일 동안 마을을 다홍빛으로 치장해주고 꽃말처럼 이 마을에 무기를 가져다 주었을 터인데 생각과 원형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는 건 반갑고 고마운 일이지만 오늘은 마음을 꾹 감고 싶기도 했다. 방치되어 있는 생가를 본다는 건 결코 편한 일이 아니었다. 내 유년 시절이 함부로 버려진 듯 했다고 할까. 누가 여기다 전원주택 안 짓나? 막내도 같은 마음이었던가 보다. 막내는 이 집에 묻어놓은 추억이 별로 없는데도 그랬다. 그럼 우리는 생가 터만 보고 가고? 오빠가 물었다. 아, 그건 안 되지. 초라해도 지금이 낫겠네. 우리의 기억을 소환하게 해주니 고마운 일이지 뭐. 오빠가 막내의 어깨를 다독였다. 맞아. 지금까지 생가가 보존되어 있는 사람 드물걸. 개발한다고 진적에 다 사라졌지. 이건 축복이야. 셋째 언니다. 그러고 보니 셋째 언니 말이 맞다. 우리 자매들을 김약국의 딸들로 살게 해준 집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축복이다. 김약국의 딸이라는 이름표는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던가. 제너머 최부잣집 딸들보다도 우리 언니들이 더 뻐기고 살았으니 말이다. 서울로 이사한 뒤 우리 가족은 곧장 가난에 매몰되었고 김약국의 딸들로서의 자부심은 무너졌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 가난에 적응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김약국의 딸로서의 자부심을 버리는 일이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끝내 우리들에게 자부심을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며 고개를 내미는 듯한 사랑채를 향해 우리는 손을 흔들었다. 잘 있어. 참 고마웠어. 야, 진짜 행복한 여행이었어. 오늘의 추억으로 너 끈이 몇 달은 잘 살 거야. 큰 언니가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다. 그 말에 다들 정말 그럴 거야? 라고 장담했다. 최고의 여행이었어. 내년에 또 오자. 이제 우리가 얼마나 함께 다니겠어? 한마디씩 했다. 그래, 삿된 생각이 하나도 없는 선한 하루였다. 차를 출발시키면서 남동생이 노래했다.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그러자 소프라노 큰언니가 화음을 넣었다. 오, 그리워. 동생이 다시 불렀다.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소비설에 함처럼이 휘적시던 곳. 후렴은 다 같이 불렀다.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역시 이 고장은 향수가 아니면 안 되는 곳이다. 해외여행도 아니고 기껏 고향여행이 그럴듯 행복했던 건 무엇보다 타승바지가 하나도 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오롯이 우리 부모님이 낳은 피부치끼리 함께 여행한다는 것, 공유한 시간과 기억이 있는 장소를 찾아 형제들이 함께 간다는 것, 그 쉽고도 간단한 일을 드디어 그날 해냈으니 그토록 행복했을 게다. 우리 남매들이 우애가 좋은 편이긴 했어도 젊었을 땐 각자 제가 만든 둥지 가꾸느라 형제를 깊이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형제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도 않았다. 형제가 많으니 성격에도 배움에도 차이가 있고 사는 수준의 높낮이도 달랐다. 당연히 크고 작은 갈등과 질시가 있었다. 어떤 형제들은 몇 년씩 얼굴을 안 마주치고 살기도 했다. 한데 막내가 50을 훌쩍 넘기자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다. 너무 분명해서 도저히 허물 수 없을 것 같은 구획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평준화되었다.
배움도 살림살이 형편도 성격도 인물까지도 젊어서는 아버지를 빼 닮았던 막내와 남동생까지도 희한할 만큼 엄마 얼굴이 되어버렸다. 각자가 껴안고 있던 삶의 지향점이 녹아 없어지고 모두의 희망사항이 하나가 되었다. 건강하게 사는 것, 평준화되어 질시 같은 게 사라지고 난 자리에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 남았다. 타승들과 살면서 받은 긴장과 억압과 모멸, 자식들 떠나보내고 횡댕그릉해진 마음, 자식의 슬픔에 아파하는 가슴을 서로 위로해주는 오래된 친구 같은 혈육이 되었다. 재현이 언제 미국 간다고 했지? 열차가 막 수색을 출발하는데 셋째 언니가 묻는다. 다음 주 화요일에 간다고 했잖아. 막내가 대답한다. 출국 금지도 풀리고 이제 발 뻗고 자겠어. 둘째 언니다. 재현이 반쪽된 거 보니 가슴이 저려 죽겠네. 어떻게 해야 살을 지우나? 그래도 일이 잘 풀렸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나와 오빠가 한마디씩 보탠다. 작년 1월 남동생 재현이는 휴대폰과 집을 압수수색 당하고 출국 금지까지 당했다. 동생이 다니던 회사의 비리가 처음 뉴스에 오르내릴 때만 해도 동생에게까지 불똥이 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동생은 현직도 전직도 아니고 전전직 부사장이었으니까 여리고 소심한 동생이 검찰 조사 받을 생각에 우리 형제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검찰 조사 끝난 후에 투신한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말이다. 언니들은 아침 금식 기도에 들어갔고 형제들은 매일 밤 9시 1시에 각자 집에서 기도를 했다. 처음엔 유순한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나중에는 동생이 지은 죄가 있으면 그만큼만 벌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였다. 기도는 한 달 이상 계속되었다. 동생네 집 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된 내 설사도 한 달이나 멈추지 않았다. 정신적 고통에 웬일인지 내 몸은 꼭 설사로 반응했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 난 죄가 될 짓을 하지 않았어.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진실보다 더한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동생은 말했다. 하지만 전직 사장과 전전직 사장의 비리가 날마다 워낙 크게 보도되니 그 사장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죄가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변호사도 무죄 추정을 하지는 않았다. 회사 임직원들과 관련사들까지 모두 소환됐는데 무슨 일인지 검찰은 동생을 부르지 않았다. 소환되기를 기다리는 날들이 바로 고문이었다. 그게 형벌이었다. 동생은 자고 나면 살이 한 움큼씩 떨어져 달아나는 것 같다고 했다. 머리카락 빠지듯 평생 순탄하게 살고 퇴직했으니 동생은 꽃길 인생을 살았다 했는데 행복 총량의 법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동생은 두 달이 지나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에서는 동생에게 조사가 더 있을 것이니 멀리 가지 말라고 했다. 살이 쑥쑥 내리는 시간이 흘렀다. 몇 달이 지나자 전직 사장과 부사장, 전전직 사장이 구속되었다. 관련된 은행장 두 명과 회계법인 대표도 구속되었다. 글로벌 불황에도 끄떡 없던 동생네 회사는 전직 전전직 사장의 분식 회계로 인해 갑자기 부실 기업이 되어버렸다. 동생은 무사히 태풍을 피했다. 올해 1월 출국 금지도 풀렸다. 모두가 기도 덕분이라고 동생은 형제들에게 고마워했다. 우리는 올곧게 살아준 동생에게 오히려 고마워했다. 누군가 인생을 잘 산다는 건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일이었다. 그 사건 이후 동생이 달라졌다. 바쁘다며 숟가락을 놓기 무섭게 큰언니네 집에서 달아나곤 하던 동생이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누나들이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다며 징징거리는 소리도 다 듣고
드라마 얘기를 열불내며 하는 것도 다 들어준다. 헐, 리얼리? 하고 장단 팍팍 맞추면서 열차에는 승객들이 조금 많아졌다. 우리 남매들은 다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다. 옆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 지난 1년 고난의 시간을 반추하느라고 그랬으리라. 다음이 홍대역이네. 나 내려야겠어. 셋째 언니가 가방을 여미며 내릴 준비를 한다. 언니는 여기서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으로 간다. 형제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살아 불편함이 많지만 나름대로 그곳에 살아야 할 이유들이 있어 섣불리 이사를 못한다. 열차가 홍대역에 선다. 오늘 애썼어? 조심해서 잘들 가. 어, 언니, 잘 가. 우리가 기도할게. 막내가 말한다. 고마워. 셋째 언니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내린다. 셋째 언니는 아직도 예쁘다. 한번 미인은 영원한 미인인 모양이다. 하지만 스크린 도어 밖으로 빠져나가는 언니의 뒷모습은 쓸쓸한 흑개비 같다. 셋째 언니는 같은 동네에 사는 딸네 집으로 간다고 했다. 네 번째 시험관 아기 시술을 앞두고 있는 딸네 집으로. 함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작한 부부들이 하나하나 성공했는데 저만 세 번째에도 실패를 했으니 그 허탈함과 절망감이 오죽했을까. 두 번째까지는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던 딸이 세 번째 실패에는 통곡을 하더라고 했다. 딸아이의 몸도 마음도 너무 상해서 아기 낳지 말고 그냥 살았으면 싶은데 딸이 기어이 아기를 낳아 온전한 부부가 되고 싶다고 하니 어쩌겠냐고 언니는 말한다. 아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니 딸아이를 따뜻이 품어주는 수밖에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수밖에 무슨 수가 있을까. 둘째 언니와 오빠가 공덕역에서 내린다. 나와 동생이 그 자리에 앉는다. 앉을 때는 순서대로 앉았는데 내릴 때는 들쭉날쭉이다. 내리는 건 뜻대로 안 된다. 저 세상 갈 때도 아마 그럴 것이다. 둘째 언니는 5호선을, 오빠는 6호선을 갈아타며 헤어질 게다. 둘째 언니는 올해 들어 갑자기 등이 살짝 굽었다. 그 굽은 등에 손자가 들어앉았으리라. 언니는 총총히 여의도의 병원으로 갈 것이다. 중학교 2학년인 손자가 며칠째 입원 중이다. 손자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화를 내는 횟수가 잦아졌지만 사춘기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학교 생활을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어릴 때 너무나 순하고 예의 바르던 아이가 그렇게 되어 더욱 안타깝다. 어린 것의 마음속에 쌓인 조절 못할 분노란 대체 뭘까? 제 속의 화를 참고 누르며 온순한 척 예의 바른 척 하려다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 안쓰럽다. 둘째 언니는 남어손에 아이를 키워서 그리 된 게 아닌가 자책한다. 이악상이라는 별명을 가진 둘째 언니는 느리고 부드럽다. 목소리도 작다. 그런 언니지만 손자 일에 무척이나 동동거리며 속을 태운다. 얼마나 속을 태웠으면 갑자기 등이 다 굽었을까. 언니는 건강이 안 좋아 맞벌이하는 아들네 아이를 키워주지 못했다. 남어손의 큰 아이라고 다 분노조절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고 언니를 위로해 본다. 오빠는 구청으로 갈 것이다. 구청 로비 카페에서 일할 실버 바리스타 모집에 응모했는데 오늘 면접을 보기로 했단다. 사람들 속에 섞이는 오빠의 뒷모습에 도태된 존재의 허무가 깊게 배어있다. 이상한 일이다. 마주보고 있을 때의 형제들 얼굴은 모두 밝고 유쾌한데 돌아선 뒤통수는 하나같이 소스라고 텅 비어있다. 앞모습은 부모님이 주신 우리의 본질이며 선천적 모습이고 뒷모습은 타인들과의 삶에서 얻은 후천적 모습일까. 끌끌 형부들이나 올케들이 들으면 즐겁할 생각이다.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 형제로 인해 상처받고 먹는 얘기가 몇 권씩은 될 터인데
오빠는 국내 굴지의 광고회사에 다녔다. 정사진부 책임자였다. 오빠는 주로 지명 광고 사진을 찍었다. 네로라 하는 광고 대상을 받으며 오빠가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에 몰두해 있는 사이 세상은 디지털로 바뀌고 광고의 패러다임도 바뀌었다. 게다가 국민 모두가 카메라를 손안에 하나씩 들고 다니는 세상이 되었다. 사진이 더 이상 전문가만의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어느결에 정사진부가 사라지고 오빠는 아날로그 카메라 시대의 종은과 함께 고요히 스르르 밀려났다. 세상의 뒤떨려. 퇴직 후 작은 스튜디오에서 일하더니 재미없다고 그만두고 바리스타 공부를 했다.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고 두려워하는 오빠에게 할 일이 생기기를. 언니,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가슴이 휑하고 자꾸만 눈물이 핑 돈다. 막내가 내 블라우스 소매자락을 만지작거린다. 그 말에 내 몸에도 눈물이 한 바퀴 핑그르르 돈다. 정서방 오조기가 돌아오니 그렇지. 금방 이촌역이다. 막내가 내린다. 나 혼자가 된다. 두려움이 오싹 덮쳐온다. 언젠가 우리 형제 중 누군가는 이런 시간을 만나게 되리라. 형제들을 차례차례 배웅하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시간을 만나게 되리라. 함께 찍은 동영상을 들여다보며 그리움에 목을 때를 떠는 시간 앞에. 바라건대 예정된 내 시간표에는 절대로 이런 순서를 맞는 일이 없기를. 막내는 4호선을 갈아타고 수유리로 간다. 동생이 수유리에 내릴 때에는 봄 햇살은 넘어가고 없을 게다. 동생은 눈물이 가득 고여 갈상갈상해진 눈으로 걸어가리라. 요즘처럼 햇살 쨍한 봄날, 반 건달의 반 하숙생 같은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제부가 가버렸다. 젊어서는 목에 힘께나 주고 산 사업가였는데 한번 부도가 나니 일어서지 못했다. 제부 죽은 뒤 이일저일 하던 동생이 최근에 자리 잡은 게 요양보호사다. 혼자 사는 할머니 환자 두 분을 보살피러 다닌다. 두탕 뛰느라 힘들겠다고 하면 동생은 입꼬리만 살짝 올리고 웃는다. 아니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맙기만 하지. 막내는 오후 4시에 일을 마친다. 죽은 남편 얘기며 자신을 원룸에 내팽개친 아들 얘기를 소처럼 매일 되새김질하는 할머니들로부터 동생이 해방되는 아직도 산날이 새싹 같은 우리 막내로 돌아오는 오후 4시는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특별한 시간이다. 휴, 미안한 마음을 쓸어내리는 시간이다. 열차가 한남을 지나고 있다. 같은 공장에서 생겨난 제품이지만 이제 각자 흩어져 다른 공장 제품들과 섞여 부대끼기 위해 형제들은 저마다의 등짐이 있는 곳으로 간다. 내 집에는 잘 다녀왔냐고 묻지도 않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풍산 가는 날이 또 온다. 나는 옥수역에서 한참을 서 있을 예정이다. 붉어지는 한강을 배경으로 막스 브루허의 콜 니드라이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삶의 엄숙과 비애와 평화를 온몸 가득 받아들이게 하는. 차표 한장 손에 들고 감상 잘 하셨습니까? 형제자매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는 착한 자식들입니다. 어머니의 길에 모여 의좋은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잠시 일상을 벗어나 그리운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가 다시 쓸쓸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은 발걸음은 무겁지만 함께 웃고 울었기에 그들의 앞길은 희망적입니다. 7형제 모두 세간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삶은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아낸 자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느껴집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